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언니, 네. 왜 이렇게 언니를 보면 짜증이 나지? 응? 누구를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? 직원을 죽여버리고 응? 싶어요. 그 말은 언니 사주에는 누구를 가리키던가 아니면 나라에 불임을 받고 나라하고 연관된 일을 하고 살으라는 사주야. 그 말은 나랏밥을 먹고 살으라는 사주예요. 응? 근데 나랏밥도 그냥 나랏밥이 아니라 말하자면 펜으로, 응? 나라에서 책상에서 누구를 지시를 하든지 총괄을 하든지 아니면 왜 나한테 숫자로만 보이고 숫자로만 보이는데 웃긴 거는 왜 나한테 시청이 보여? 맞아요. 시청 다녀? 네. 근데 작년, 재작년 그 무렵부터 난 지금 5년이 왜 보이는 거야? 5년. 5년부터 언니가 왜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소갈이를 하는 것도 보이고, 남자로 인해서 소갈이 하는 걸로도 보이고, 언니는 두 가지야? 그러면 그냥 두 가지라고 하지 말고 말을 해. 네, 두 알았지? 가지예요. 두 가지야? 두 가지인데, 건물도 보이고, 건물도 보이고, 뭐가 이렇게 복잡해? 응?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참 많은 일이 그러니까 일어나서, 그게 내가 말할게. 1년 사이가 아니라 언니는 1년 사이라고 하는데 5년 전에 부서를 바꾸셨나요? 사람을 바꾸셨나요? 5년 전에 분명히 부서를 바꿨다. 지금 그러거든. 부서. 아니요, 전 일. 회사에서 자리를 바꿨다. 어? 자리를 바꿨다. 자리를 바꾸면서, 믿는 도깨 발등을 지켰다. 지금 그래. 그게 뭔 말이야? 저희 직원을 이제 저희가 이제 완전 서울시 공무원은 아니고 이제 준 공무원식으로 그니까 난 부천 시청이 보여서 나는 부천에 계시는 줄 알았어.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다른 뭐 하여튼 뭐 똑똑하고 야무진 친구들 되게 많았는데 이 친구가 애도 많고 학교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온 친구라 이왕이면 나라밥을 그 친구한테 주려고 언니, 말 끊어서 미안해. 언니,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제가 말을 그거는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,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,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건, 언니가 채용을 했는데, 언니가 지금 이 사람 내쫓고 싶어서 지금 오신 거잖아. 말은 똘똘 깨야지. 그치? 응. 언니,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지. 아니 그치?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왜이 말을 하냐 하면, 왜 말을 하냐 하면, 이 사람이, 언니는 지금 착각하시는 게, 이 사람이 지금 언니 말을 하고 다니는 줄 알죠? 하고 다닌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. 그치? 어?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쪽 저쪽에다가 언니를 씹어 돌리고 있는 줄 알잖아. 어? 씹어 돌리고 있는 줄 알고, 이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언니 너무 꼴보기 싫어요. 어?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. 어? 근데 언니가 채용해 놨잖아. 언니가 채용해 놨잖아. 어? 내말 틀렸어? 맞아요. 언니가 믿고서 언니가 채용을 해서 언니가 그 자리에 앉혀 놨잖아. 근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을 내쫓아 달라고? 나랏밥 먹으면서 마음을 그딴 식으로 먹으면 안 되지. 이 사람이 어떻게 했든 간에, 어? 어떻게 했든 간에. 이 사람이 어떤 언니 말을 씹어 돌릴지는 모르겠지만, 응? 씹어 돌릴지는 모르겠지만,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한거 아니잖아. 언니도 이 사람 씹어 돌렸잖아. 그치? 내말 틀려? 틀리면 따져. 맞아요, 맞아요. 맞지? 있잖아. 준만큼 그 사람도 언니한테 복수하는 거야. 내말 틀렸어? 언니가 채용한 건 잘했어요. 응? 이 사람이 정말
정말 야근만큼의 일도 잘해요. 응? 야근만큼의 일도 잘해. 근데 남자야? 여자. 여자야? 근데 남자의 성향을 갖고 있네. 그 남자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는 성격이 털털하면서 일을 잘할 거예요. 응? 근데 언니가 이 사람 데려다 놓고 언니가 이제 와서 이 사람으로 내보내라고? 나가라고? 이 사람이 뭘 잘못을 했어? 내가 되물어보자 언니한테. 이 사람 뭐 잘못했어? 이제 사연이 긴데. 남자를 빼돌렸어?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친구를 채용을 했잖아요. 언니를 그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그래?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제가 이 친구를 제가 채용을 했잖아요. 또 우리 위에는 또 이사장이라는 또 그만큼의 또 자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. 우리를. 근데 그분이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 친구한테 그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 친구는 그분의 잘 되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오로지 월급만 가지면 되지 니네들이 잘 되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일단 우리를 밥을 먹게 해주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 친구는 아니다. 나는 내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 이런 식이니까 나랑 이게 맞지를 않고 그 다음에 오는 민원마다 마찰이 심해. 조금 뭘 잘해주면 이게 그 이상의 것을 하니까 오는 사람마다 이게 마찰이 생기니까 내가 이게 참 어떻게 하라 해도 뭐하고 그거는 네.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. 그 사람이 꼼꼼함이 없고 덜렁댄다는 소리잖아. 그리고 일처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일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 민원을 대해서 언니가 막아가기가 힘들다 지금 그 소리인데 그 사람이 자기 운을 가지고 그 사람도 들어온 건 사실이야. 어? 근데 하루아침에 있잖아. 하루아침에 이 여자 직원을 그만둔다는 거는 솔직히 내 점사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이 여자가 나가게끔 보이지는 않아. 어? 나가게끔 보이지는 않는다고.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자면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그게 안 돼요.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저도 좋겠죠.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더 웃긴 거는 이 사람이 즐겨요. 어? 내 말 틀려? 그럴 수도 있죠. 뭐 보지 않으니까. 즐겨요. 즐기고 있는 사람한테 뭘 건수를 가지고 그만 내보낼 거냐는 거지. 언니가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? 어? 왜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왜 자꾸 언니 눈에 포착이 되냐는 거야. 언니 성격이 너무 예민하다는 생각을 안 해? 언니가 지금 구설이 말도 못하게 껴있어. 이 회사에서도. 어? 여기에서도 구설이 껴있고 5년 전부터 왜 자꾸 언니는 여기 이 지금 회사에서 응? 회사에서 왜 자꾸 미움을 사고 있는 건 뭐야? 그 직원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역으로 운이 언니가 바닥을 내려가고 있다고. 그 사람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격이고 그랬을 때는 언니가 조금 자중할 줄도 알아야지. 왜? 내가 그 사람이 괜찮아서 자리에 앉혀놨다가 언니는 지금 굴러들어온 돌에 지금 언니가 박히게 지금 응? 나가게 생겼다고. 그러면 언니가 여기에서 내가 버틸 수 있으면 응? 언니 운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. 올해 내년 수전에 잘못하다가는 진짜 여기에서 언니가 구설로 말려서 언니가 어거지로 나올 일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어. 왜 내가 지금 날까지 쌓아온 공을 가지고 어? 왜 하루아침에 얘 때문에 언니가 자리를 지금 나오게 생겼냐고. 언니 미련한 짓 하고 있는 거야. 어? 언니 성격에 언니 그 유별난 성격에 언니 스스로가 언니 발등을 뜯고 지금 나오게 생겼다고. 자중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자중도. 내 말 틀려요? 틀리면 말을 하세요. 응?
지금 자중하고 있는데 어떤 자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? 그 자중이라는 거는 언니가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꽂혀서 자꾸 옆에 사람들이 언니를 안 좋게 보고 있다고. 안 좋게 보고 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쟤는 왜 저, 유난히 저럴까 왜? 그런 생각들을 자꾸 들게끔 언니가 행동을 하고 있다고. 그게 2년 됐어요. 2년. 딱 지금 딱 2년이래요. 딱 2년. 잘못하다가 3년 되면은 그 시점에 언니가 스스로가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나온다라는 소리 들어와. 절대 아닐 거라 생각하죠. 왜 아니냐 생각하냐 하면 지금 운이 조금은 이제 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고 언니가 많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데를 많이 공을 들이고 있기는 한가 봐. 응? 그러니까 공을 들이고 있고 또 우리 같은 데를 많이 다니나 봐. 다니는데 나는 그 시기를 조금 언니가 그 사람이 운이 나빠지는 시기에 언니가 맞물려서 언니가 운이 다시 상승할 때 얼마든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들어와. 응? 그러니까 올해에 내년만 내가 죽었어요라고만 하고만 있으신다면 꼴비기 그러니까 싫은 사람을 본다는 것도 진짜 그거 못할 짓이야. 뭔 말인지 알아. 정말 난 개망 없으면 내 세상일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서 내가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걔가 자꾸 내 눈에 꽂혀. 어? 근데 그거 언니잖아. 세상이 내 마음대로 다 돌아갈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힘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없을 거야.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내가 자중할 수 있을 때는 좀 자중을 해서 내 운을 다시 상승을 시키는 시점에서 내가 충분히 치고 들어갈 수 있다고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하루 아침에 내가 뭐가 어떻게 돼서 막 그 사람이 나가게끔 보이지는 않아. 어? 그러니까 조금 시기를 좀 언니가 봤으면 좋겠어. 응? 내 말 틀리나요? 응. 네. 끄덕끄덕거리면은 네, 네. 사람들이 알아봐. 네, 네. 그치? 네, 네.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거. 제가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됐는데.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. 문서도 들어오고, 남자도 들어오고, 사람도 들어오고 그랬다고 했잖아. 근데 이 문서가 썩 나한테 좋게 들어오지가 않아. 문서가 세 건이야, 네 건이야. 문서가 총 세 건인데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그냥 임대 아파트가 어떻게 운 좋게 당첨이 된 거예요. 근데 나는 이게 썩 좋게 들어오지가 않는 건 뭐예요? 왜 그러는 거지? 이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가 됐는데 언니가 안 살아서 그러나? 제가 살죠. 언니가 살아? 네. 그러니까, 이걸 팔으려고 하는 거야?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려고 이제 두 개를 다 팔아야 되느냐. 그러니까 팔아야 되냐는 걸 물어본 거잖아. 네, 네. 이것 때문에 두 개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이걸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놓고 이거를 정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셋 중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.